안녕하세요. 홍주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주변 토지에 비해 저렴하고 환경 좋은 토지를 소개합니다. 이곳은 충남 예산군 덕산면 대치리인데요. 전체적으로 충남의 명산이 감싸고 있는 마을에 자리 잡은 토지입니다. 흰눈을 이고 있는 가야산과 원효봉의 멋진 풍경과 그 산자락 안에 혹 안긴 마을 풍경이 평온합니다. 덕산온천과 해미로 향하는 왕복 4차선 도로 건너는 수덕사를 품은 덕순산입니다. 명산들이 감싸고 있는 평온한 마을에 있는 이 토지는 계획관리지역으로 원폐율 40%, 용적률 100%의 건축이 가능합니다. 전체 면적 3,709제곱미터, 약 1,122평의 5필지 토지로 2필지의 대지와 3필지 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지 2필지는 1283제곱미터, 약 388평, 전 3필지는 2426제곱미터, 약 734평입니다. 토지를 휘감고 흐르는 개울과 접한 토지 약 400평은 국유지로 현재 무상 사용 중입니다. 맑은 개울과 주변 토지까지 덤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곳은 대지와 전 구분 없이 평당 50만원, 전체 5억 6,100만원입니다. 진입로는 매수자가 원하는 면적과 방식으로 그날 매도해주는 조건이므로 위 매매 금액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제 토지 주변 경관을 좀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물건지와 바로 앞의 개울이 한눈에 보입니다. 마을 집들은 띄엄띄엄 앉아있어 한가롭고 평화로워 보이는 풍경입니다. 토지는 복토를 깔끔하게 해놓은 모양새입니다. 멀리 흰눈을 이고 있는 가야산과 원효봉이 마을과 어우러져 평화롭고 고즈넉한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산자락 아래 넓게 펼쳐진 마을 집들은 서로 간섭받지 않도록 간격이 여유롭습니다. 마을을 이어주는 하얀 길이 선명하네요. 수덕사를 품고 있는 덕풍산도 흰눈을 이고 있습니다. 덕풍산, 가야산, 원효봉이 이어지듯 마을을 감싸고 있는 모양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잠시 교통 등 주변 여건을 살펴봅니다. 시내버스 정류장은 덕산온천 관광지로 향하는 도로변에 있는데 徒步 6분 정도 거리입니다. 초등학교는 자차 5분 거리이며 면 소재지는 자차 10분 내외인데 이곳은 덕산시장, 덕산온천, 내포 보부상촌 등 관광 특화 지역입니다. 가야산, 덕중산, 수덕사 등 모두 자차 10분 내외 접근 가능하고, 가야산과 원효봉은 바로 트레킹으로 오르기도 좋은 위치입니다. 충남 도청과 중구동학교가 있는 내포 혁신도시는 자차 15분 내외이며, 서해선 고속전철 신설 삽교역사는 자차 10분 거리입니다.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접근하기도 좋은데요. 해미 톨게이트는 10분 거리입니다. 토지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토지로 향하는 길가에 마을 집들이 간격을 두고 앉아 있습니다. 포장되지 않은 길 옆으로 블루베리 밭이 있네요. 길을 따라 들어가 봅니다. 이 길은 토지 매입 시 진입로로 추가 매입하여야 합니다. 개울을 건너면 넓게 복토해 놓은 토지가 나타납니다. 멋스럽게 자란 소나무도 보이고, 개울 따라 단풍나무와 유실수도 식재되어 있습니다. 가야산 줄기에서 나오는 맑은 개울입니다. 개울은 멋스러움을 흐트리지 않은 상태로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개울 주변 토지 약 400평은 국유지로 현재 무상 사용 중입니다. 겨울에도 이 정도의 수량인데 여름이면 더 많은 양의 물이 흐른다고 하는군요. 밭 주변은 작은 돌들로 석축을 쌓아 하일이 밭과 경계를 삼았습니다. 바로 접해 있는 국어는 번천입니다. 이 국어가 이웃과 경계입니다. 흙을 많이 가져다 붓고 복토를 하였다고 하는데, 인근 밭보다 높게 단차를 두고 평토 작업이 되어 있어 더욱 넓고 정갈해 보입니다.
밭에는 지난 계절 농사 흔적이 아직 남아있네요. 밭끝에서 바라본 조망이 시원합니다. 토지 경계는 그물망보다 바깥쪽입니다. 나무가 있는 곳은 대지입니다. 겨울을 제외한 계절에는 멋진 나무 아래 평상을 놓고 계절을 만끽하기도 한다네요. 군데군데 향나무와 부상나무, 주목나무, 감나무, 참죽나무 등이 있는데 밭과 집터에 있던 나무들을 정리하면서 수령 오래되고 귀한 나무 남겨놓았다고 합니다. 잘 살려서 멋진 조경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후지 남쪽의 하천 쪽으로 가봅니다. 이 마을에서는 귀한 오죽으로 타인의 토지와 경계를 삼았고 수령 오래된 밤나무가 서너 그루 있어 가을에는 밤 따는 재미도 쏠쏠하다고 합니다. 화분은 모두 블루베리 나무인데 어느 정도 자라면 밭에다 이식을 한다고 합니다. 비닐하우스는 농사에 필요한 잡동사니를 보관 중입니다. 밭에서 바라본 덕승산이 멋스럽습니다. 충남의 명산이 한눈에 다 들어오는 곳입니다. 계절의 변화가 기대되는 곳이기도 하지요. 대지에는 얼마 전까지 시골집이 있었다고 합니다. 생활에 필요한 전기가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지하수를 생활용소로 사용했는데 광역 상수도는 입구까지 들어와 있어 필요하면 바로 연결 가능합니다. 명당으로 이름난 아야산 줄기터에 비농 비촌 전원주택지를 마련하시면 어떠실까요? 대지가 있으니 다른 절차 없이 바로 집을 지을 수 있는 곳입니다. 주변의 산과 개울을 이용한 이야기 품은 개성 있는 카페, 펜션을 꾸며도 좋을 것입니다. 활용가치 무궁무진한 계획관리지역으로 주변 시세에 비해 매우 저렴한 이 토지의 진가를 알아보는 눈 밝은 분을 기다립니다. 고맙습니다.